엄마, 나 왔어요. 엄마 아들 지우기. 죄송해요. 자주 못 와서. 야, 진짜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다. 예,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예. 아, 그래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그 제가 폭행 전과가 하나 있잖아요, 변사님. 그때 제가 도와드렸었던 여자분한테 아까 전화가 왔었어요. 누군가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 일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묻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야,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아, 진짜 그 불쾌했다면 내가 사과할게요. 정말 미안해요. 아니요, 사과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왜 저를 지켜보시고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?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, 뭘 어쨌다고 제가. 저는 진짜 변호사님들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. 거짓말 했잖아요. 변호사님, 그 변호사님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사람들은요, 평균적으로 하루에 작게는 10번, 많게는 200번씩 거짓말을 하면서 산대요. 인간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. 그게 진실이에요. 아세요? 아, 몰랐네요. 아, 원래 인간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었나? 뭐, 그래요. 그렇다고 칩시다. 근데 뭐 그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이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?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? 뭔진 뭐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 몰라요. 알면 1호가 아니었겠지, 안 그래요?